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체중이동,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동작. 이 녀석이 여러분들의 스윙을 망치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섭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너무 무서울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체중이동 정말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어드레스 딱 한 다음에 백스윙 가고 왼발 디디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딱 임팩트, 이런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임팩트 동작 시 힙이 돌아가 있는 모습, 그리고 거의 오른발을 떼도 되는 정도의 왼쪽으로의 이동된 체중,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 스윙을 역동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프를 망치고 있습니다. 목 선생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골프 인생에서 체중이동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체중이동이라는 걸 연습을 하고, 체중이동이라는 걸 실전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100년을 쳐도 절대로 골프를 잘 칠 수 없습니다. 잘 칠 수 있는 전체 조건은요, 매일 8시간씩 1년 또는 2년씩 연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의 연습 패턴과 라운드 횟수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체중이동은요, 어떤 동작에서 하는 거냐면, 야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린이들한테 공을 던지는 걸 가르쳐 줄 때 얍! 하고 던져봐! 던져봐! 하면서 캐치볼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감독이 보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은 외야수였으면 좋겠다, 내야수였으면 좋겠다. 아니야! 투수로서의 자질이 엄청나게 충분해.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여기에서 점점 넓게 가고 몸을 돌리면서 던지는 이러한 투수로서의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도 투수가 아니어도 멀리 던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동작을 통해서 뭔가 몸을 강력하게 쓰는 동작을 보여주죠. 그런데 야구와 골프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야구는 정확히도 던져야 되지만 어떠한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몸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하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구가 제공이 됩니다. 이 골프채.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아이들이 공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부터 했다가 넓혀서 던지는 걸 했다가 더 넓히면서 던지는 동작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동작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여러분의 골프 스윙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행여 처음에 배울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로 번쩍 들어서 밑으로 팍 이렇게 쳐보세요 라고 교육을 배웠었더라면 저는 그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진정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못 치는 척을 했지만 저는 체중이동 없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왼발을 디디는 동작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가고 틀고 하는 동작 없이 제가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보면 서서, 서서, 이런 식으로만 공을 쳐도 굉장히 강력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정확한 임팩트도 만들 수 있으며 공이 엄청나게 위로 뜨게 할 수 있는 내추럴 볼 플라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체중이동. 체중이동 절대로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왔을 때는 시키죠. 하지만 선수들이 하는 골프 스윙법과 여러분들이 하는 골프 스윙법은 철저히 달라야 합니다.
봅니다. 위에서 이렇게만 쳐도 얼마든지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이병옥 프로 보니까 지금 체중이동하네. 제가 말씀드리는 체중이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왼발 디디고 무릎 빠져주면서 골반 열어주고 공간 확보해서 빵 치라고 하는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쓸데없는 연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인류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권리를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텨가면서 이 쇳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이겨가면서 옆으로 돌리면서 그런 회전을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쳤고요. 지금도 그런 샷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중이동 샷을 하게 되면 백스윙 들고 왼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샷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샷이 필드에서 실전 플레이를 할 때 지켜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동적인 샷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연성도 안 돼요. 그러면 샷 한 개만 나는 잘 나오면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골프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골프채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뭐 간지 어쩌고 하는데 스윙이 어쩌고 저쩌고 스코어가 간지입니다. 스코어가 멋이고 스코어가 여러분의 실력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옆으로 이동하는 포인트 좌우 스윙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옥 선생은 철저하게 상하 스윙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쉬운 중력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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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 으로 샷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체중이동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 뭐 또 이병옥 프로 힙도 돌아가고 체중이동도 했네.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체중이동은 아주 훌륭해요. 왜? 주된 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지금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 상대 스윙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내추럴 파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위에서 확 끄집어 내리는 힘으로만 공을 치고 임팩트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에이 뭐 하는데 여기서 릴리스 하는데 아닙니다. 공에서 끝납니다. 이병옥의 옥스윙은 1:0 스윙입니다. 공이 맞은 이후에 포스트 임팩 구간은 관심도 없고요. 그 다음은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릴리스? 필요 없어요. 피니쉬? 필요 없어요. 왜? 위에서 내리는 중력 스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피니쉬로도 얼마든지 안정된 샷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력 스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샷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옆으로 이동하는 힘을 가르쳐주는 레슨을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계시고 레슨을 받고 계시고 그러한 내용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100년만 고생하시고 저희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옆에서 이러한 연습을 하고 있다면 100년만 고생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방법으로 공을 잘 칠 수 없습니다. 물론 100% 못 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전제 조건을 달았던 것처럼 연습량이 최소한 하루 5시간 이상 8시간까지 된다라고 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연습만 한다고 하면 정말 잘 칠 수 있는 골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스윙에 집중하셔서 골프는 학문이 아니라 놀이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 내용 좀 소문 좀 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